자, 오늘 게임은 오늘도 신기하고 스피리추얼한 게임 많이 가져왔네요. 호러 게임 중에서 좀 메이저한 그런 게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상관없겠죠? 이 시리즈 안 해봐도? 자, 령 제로 누레가라스의 무녀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게임이긴 한데 속이 비치는 게임. 카메라로 사진을 귀신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퇴치하는 게임? 잠깐만 이거 야, 아무 버튼이나 누르려면 안 눌려 이거. 스페이스 되니까 됐다. 자, 옵션. 왓? 왜 안 눌려? 아, 잠깐만. 결정이 K야? 누나 머리 좀 미쳤는데. 아,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 어? 뒤로 가기가 L이야? 키보드. 와, 이거 이 키 설정부터 공포다 이거. 이미 공포는 시작됐다. 아, 이래서 공포 게임이구나. 오케이. K가 결정이고 L이 이전. 아니, 뭔 미친 결정이. 내가 엔터키까진 봤어도 내가, 아니 그래 Z키까진 봤어 내가. 근데 내 K는 내 듣도 보도 못한 결정키. 내 처음 봐 진짜. L하고 K가 결정 취소라는 거는. 0, 제로. 자, 이 키보드 설정이 이지랄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 이식을 발로 했단 소리입니다. 자, 이 게임은 절대 키보드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임은 패드로 해야 됩니다. 찾아가 보니 스팀의 태그가 공포 선정적인데요. 오케이. 자, 패드 연결 완료. 자, 새로운 게임.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이 게임은 패드려야 됩니다. 서해루 미코모리.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아무튼 뭐 산이 있네요. 카미카쿠시. 전조도 없이 사람이 돌연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니까 뭐 실종. 그러니까 뭔가 의문의 실종이라는 얘기겠지? 약간 여기서는 좀 뭔가 초자연 현상에 가까운 그런 단어겠지. 어쨌든 카키카쿠시 당한 소녀 미우.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반쯤 수몰된 오래된 건물 아니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라진 게 뭐 이 세계로 갔다는 뭐 그런 얘긴가? 어쨌든 가봅시다. 야, 오타 났어요? 이동을 WASD로 하는 게임 VS 취소 선택 메뉴키가 JKL인 게임. 아니 내가 뭐 ZXC까진 봤어도 KL은 또 처음 보네. 아, 네, 위험신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한글화가 좀 미흡한 거는 이해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패치거든요? 한글 패치. 똥겜 아닌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원래 콘솔에서는 한글인가? 나 모르겠네. 오, 주인공이야? 아, 스팀판은 이게 공식 한글은 아닐 거야. 아, 이거 한글 패치는 브론즈 김도 마냥 신이 세 하고 납치해 가는 거랍니다. 선정적이다가 호러 게임이라고. 이거 완전히 러스트 프로. 누구의 네이블 막아. 뭔가 아이돌처럼 생긴 소녀가 정체 불명의 집에서 깨어났다. 물이 반쯤 차 있고. 귀신이다. 물귀신 나타났어요. 물귀신. 귀신. 귀신이 몸매가 장난이 아니야. 오, 출구는 어디 있지? 아, 잠깐만. 야, 귀신 몸매가 이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귀신이 지금 포위하고 있다. 인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 뭐야, 얘는 또 지가 덮쳐놓고 자기가 괴로워해. 걸을 수 있습니다. 와, 존나 커? 아, 이거 패드 진동이 너무 심각한데? 이제 패드 진동 줄일 수 없나? 아, 진동 온오프밖에 없네. 일단 꺼놔야겠다. 신놈아, 진동이 너무 나도 격렬해. 잡아가라고. 나도 귀신 닌다들이랑 놀 거야. 어쨌든 얘가 이제 이 세계로 왔는데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곳이었다. 응? 가키카쿠시라는 게 이제 이 세계로 가는 실종 현상인데, 하여튼 이 귀신이 드글드글한 여러분, 이 세계로 왔다. 여러분, 선녀와 나쁜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선녀 아니라고요. 그런가? 둘러보기. 근데 근래에 이 보기 드문 이 미모의 주인공. 이건 뭐예요? 약겜인데 하다가 언바클이 당하면 인생 망해서 공포게임인 거예요. 미모의 주인공. 복도 안쪽에서 빛이 보인다. 오랜만에 인간을 봐서 신난 거 아닐까? 밖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몰라. 따라온다. 아니, 아니 귀신이 이렇게 몸매가 몸과 옷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귀신이 이렇게 다 가슴이 게임. 최고야. 귀신들이 다 가슴이 크잖아. 공포 싫어하는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LT를 눌러 달리시. LT 안 무섭습니다. LT, LT. 오, 아무튼 무서운 영상. 캐나다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서운 영상. 아, 네, 사람알님 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아, 이렇게. 아, 이게 카메라를 향하는 거야. 쟤네들을 피해서 가면 되겠지. 게임 속 예쁜 귀신 월드컵에서 이 시리즈 귀신들도 나왔었는데 물론 이름은 너스였음. 아, 그 너스가 그 사일런트 힐러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샴푸 보스니. 처녀 귀신들이라 그런가? 대바데 너스였다고? 아, 뭐야 왜 정체 불명의 짜장 소스가 바닥을 뒤덮고 아저씨, 뭔가 다른 의상의 귀신이 나타났어. 자, 뒤로 뒤로 뒤로. 돌아가 돌아가 돌아. 요즘 불경이라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먹고 살아. 감사합니다. 이 게임 평가가 깎인 이유가 주인공보다 귀신 누나들이 예뻐서. 가만 써본 사람들이 한 거 같은 PC식. 그런. 아니 근데 그 가치가 있는 원래 일본 게임 이제 콘솔로 먼저 나온 게임들이 컴퓨터 이식하면은 이렇게 개판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았다면 희망을 버려라. 그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이제 PC판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 정도야. 얘네들 컴퓨터 이식을 좀 이상하게 대충해. 아, 못해 그냥. 김동형, 그런데 어째서 나중에 가서야 좀 나아지지. 아, 조작감이요? 그냥 뭐 패드로 하니까 뭐 딱히. 뭐야 저 머리카락이야? 미역이야? 뭐지? 저 상자에서 머리 존나 긴 귀신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얘 뭐 약간 그 지라이야 기술같이 이제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결박하는. 잠 어디를 지금 머리 완전 풍성. 벌써 안 봐도 고치죠. 뭐 머리카락으로 내 몸을 꼭 감싸고 있어. 역시 진삼 만든 짬밥 어디한 반의 모델링 뭐야 디귿디귿. 귀신 누나
가위 누르면서 아니, 귀, 귀신도 다 이쁜 거지? 히나사키 미우가 사라졌다. 아 여기서 이 세계로 간 건가? 그 소리는 산 정상의 심사에 갇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었다. 아 네 조선 옥션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산을 무대로 얘네들도 귀신인가? 유리 렌 그리고 그래 내가 바라던 럭키 러스트 프롬비 3명의 남녀가 그리는 괴이한 이야기다. 하여튼 미우는 이미 이 산에 와서 이 세계로 들어가서 귀신들한테 잡혀갔고 나머지 두 친구가 뭐 구하러 가나? 아 네 왈왈 으르릉컹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호즈카타 유리 카게미 히카미산이라 불리는 영산 근처에만 전해지는 특산. 근데 이거 공식 번영 옮긴 거예요? 그 뭐 다른 이제 콘솔에 있는 번역을 옮긴 거예요 이거? 그런 거겠지? 그 한글화가? 머리도 풍성 마음도 아닌가? 풍성 긴 머리 촉수물 아시는 오와오와. 분? 몰라? 아 몰라 그냥 해. 감사합니다. 아 스팀은 뭐 패치를 해야 되더라고. 저 잠시 화장실 좀 아 저 한글화가 안 됐다. 아 그러면은 이거 유저 한글화인가 보네요. 하여튼 아무튼 뭐 좀 미흡해도 이렇게 고생해주셔서 한글화 해주셨으니까 어서 내 품에 안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카게미의 힘을 가진 자는 카키 카미 카쿠시 당한 사람이나 물건의 그림자를 쫓을 수 있다. 200년 동안 저렇게 미녀만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미녀만 남은 거지. 얘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로 가버린 애를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나는 밤새도록 귀신 누나의 한 풀이 들어줄 자신 있어. 이 유리가 지금 이 초능력이 있는데 아무튼 그 그림자를 쫓을 수 있고 이 세계로 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비운드로 단련된 우리 심신에는 이 정도는 그저 한계의 직박구리 폴더일 뿐이지. 아 카게임의 힘을 가진 게 유리가 아니라 히소카야? 기술로 이 게임이 구현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아 유리도 그 힘을 갖고 있구나. 어쨌든 원래 이제 그 힘을 갖고 있는 히소카가 유리한테도 이제 그 힘이 느껴지니까 이제 내가 알려준다 이 쓰는 방법을. 그래서 카게미를 할 장소? 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 못한 것 같네요. 어쨌든 한 장소로 데려갔다.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형 설명대로라면 납치당한 사람들 할 장소가 맞아? 스토리인 거야? 이거 맞아? 죽는 것은 무섭다고 생각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아. 잘 어울리게 생겼어. 근데 뭐 좀 인생이 바뀐 거야? 어느 순간부터 뭐 사이버 대학이 이제 뭐 입학했다거나 뭐 그런 변환점이 있겠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야? 아 메토리. 이 게임의 단점은 은발 태닝 식스팩일 뿐이여 귀신이 없다는 것이다. 죽을 때는 홀로다. 자네들이 처녀 귀신들의 한 풀이를 들어줘. 귀신들도 보는 눈이 있지. 홀로 끝난다. 아 얘도 죽으려고 했지만 제가 자꾸 포인트를 잃는 이유. 되게 거기서 살아남나 보네. 그 초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보존해야겠군요. 어 누나. 아 얘가 히소카구나. 아. 이 게임 자 내 이 게임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알려줄게. 아 요새 게임들 이 주인공 캐릭터들 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참 요즘 게임답지 않게 응? 고티 그게 다 이렇게 이쁜 애들 나오니까 참 좋구만. 뭐 귀신들까지 이쁜 거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 네 김호모 사피엔스님 감사합니다. 이 게임 정말 크게입니다. 안박신 이 말이 틀림. 거래가 안 하다는. 아 난 이 누님이 참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이 카메라로 이제 귀신 찍어서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주나봐 얘한테. 뭐 후계자로 지목하는 건가? 뭐 전작 주인공이야 쟤? 오늘부로 포인트 도박 끊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억은 절대 뺏기지 않겠어. 사연기를 꺼내세요. 캡처 영역이 표시됩니다. 누나. 그러니까 육박으로 말하자면 역해가 겁나 쩐다는 거죠.
지향에 隔離よ 착해서 촬영 요즘 게임답지 않게 사용기가 찍는 건 저 세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거 저 세상을 찍는 카메라다. 근데 애네들 온갖 때가 빼빼 말라서 막대기 벌레 같잖아. 이 좀 먹어. 애들아 그거 두 번째 동그라미를 찾으세요. 시청관들이 기에 의하면 여주는 그라미아 아이돌이고 콘치라 나온데 믿는가 알겠지. 동시에? 아 이게 약간 쿨타임이 있네? 세 번째 동그라미? 아 여기 아 네 김도랜드의 왕 김도 19세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로그? 이 게임의 나쁜 점은 남캐랑 남자 군인도 나온다는 것이다. 로콘에서 찍는 건 뭐 다른 건가? 아 이게, 아 이게 로콘 설명이 금방 지나가서 못 봤는데 로콘 하면 뭐가 달라요? 아니, 네모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긴가? 김도영 내가 패션 알못인데 허벅지 크리? 토크는 무슨 용도야? 이해를 못하겠어. 데미지진가? 세로는 어떻게 해? 아, 아 로곤 되면 내가 움직여도 따라가는구나. 발로는 안 받는다. 그 세로는 어떻게 찍어? 그거 상관없. 스포일러 피지컬 이슈 발생할 예정. 이거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엘비 알비로. 이 기능은 못 쓸 것 같은데 내 피지컬이 구대기라. 태음. 고래요 못. 애도 사진. 이 게임이 별로라고? 지금 당장 수영복 DLC를 찾아보고 와라. 물건을 찾아야 돼. 아세라나이데 신촌이 기마쇼. 지도가 표시됩니다. 응? 아 이거. 포토 모드 LBX.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으면 촬영해 봅시다. 귀신이 있겠지.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은 뭐가 느껴지나? 뭐 이러면서 어? 어디선가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수상함이 느껴지는. 이게 달리는 거였는데. 개구멍이다. 개구멍이라긴 폐자재가 쌓여있다. 이쪽으로는 못 가나. 아유 여기 뒤에 따라오고 있어. 아 무섭게 놀랬잖아. 그런데 진동 기능은 하면서 필요 없나요? 아 진동이 너무 격렬해요. 그 진동의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어. 아 저 귀신 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길래 성불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인가? DLC 갓겜 화이트 레이 머리가 뭐 좋아하는 작품의 엔딩을 아직도 못 봤다거나. 오! 오! 귀신! 귀신! 뒤에 있었어. 뒤에 귀신. 아, 모쏠의 한이라고? 잠깐만, 이거 밝기를 좀 올려도 되겠다. 여러분도 보기 편하게. 네, 전기구이 양념 순살통당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라는 거야. 유리, 맞다. 왜요? 개하요 간지러. 기척이 느껴져. 수영복 DLC를 사면 카메라 없이 보기만 해도 RT를 눌러 목적지를 찾아. 소레와 요스나가 미세르 가코노 가게. 아. 오, 아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귀신 내비게이션, 귀신 내비게이션. 이건 뭐지? 아 누르고 있어야 돼 또? 템 주려면 누르고 있어야 돼. 히카미 산의 영락. 일평생 아싸로 지내서 인생샷이 없는 귀신들을 위해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뭔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영적인 힘이 집중돼 있는 그 영적인 힘이 강한 곳이니까 아무튼 귀신이 잘 나온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히카미산은 산사태를 계기로 변해버렸다. 이런 하여튼 영적이고 신성한 장소지만은 이 산사태가 나서 뭐 아무튼 이 산에 있는 신들이 노했다? 좋지만 이 게임의 포인트는 젖어서 비치는 화가 나서 뭐 망령이 됐을 수도 있고. 관광지로 정비하려고 했던 도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아 이거 이 산에서 이제 무슨 공사를 하려다가 이 귀신들의 이 노여움을 샀나 보네.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사태가 이제 이 산신이 노한 거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봐야지 알겠죠? 자살명소로 변했다. 허... 죽기 위해 들어가는 산이라는 전설 때문인지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담력시험을 하려는 자들만이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흉흉한 산이 돼버린 거지. 절로 간다. 실제로 일본에 이제 그런 산이 있죠. 지나간다 지나. 못 찍었는데 상관없네. 과거의 영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상? 어떻게 찍지? 저기 가는데? 오, 저기 뚝배기 인형 뚝배기 있어. 뭐지? 아이 깜짝이야. 3시 41살. 아이 좀 뒤로 구멍을 빠져나가세요. 어. 이동. 오케이. 이동. 고노 헤어가시라. 잠겼다. 악령 잡으면 카메라 같은 거 말고. 자, 누나 가슴이 방금 십자가 살권 같은 거나 줘. 사형기를 사용해 봐. 오케이. 영시. 보이지 않는 곳이 사진에 투사된 장소를 찾아내면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응? 어, 문손잡이를 카메라로 찍으니까? 아, 이 문을 열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구나. 아, 최첨단인데? 사진은 게임 메뉴의 아이템 필름 기향 영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향 영시는 어디야? 게임 메뉴? 어디서 보는 거야 이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은데? 아까 거기? 야 메뉴에서
사진 볼 수 있댔잖아. 응?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어딘가 있겠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오우야. 뭐야? 방금 위에 귀신 있었는데. 사라졌어. 잠깐만 나타나는 귀신인가? 한번 더 가보자. 게임 제목이 뜻이 젖은 흑발인데 여성이 아름답고 요염한 흑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귀신이 간다. 나왔다고? 다시 가면은 또 나올라나? 그러니까 이게 귀신 모드. 아 뭐야 또 안 나와. 러스트 머신이가 절망편이다 이거지. 아 방금 귀신 있었는데? 아 귀신은 한 번뿐이야? 아 몰라. 그냥 무섭게 하려고 나오는 건가? 못 찍는 건가?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어야 집어줘. 오케이. 빨간 고리가 달린 녀스. 아, 이 맵에서 보는 거구나 사진을. 아유 깜짝이야. 새끼. 열쇠를 보는 남자. 아,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재빨리 카메라를 집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을 보는 거지. 그렇지? 되게 작게 나오네. 흉가 체험할 땐 인스탁스 카메라를 들고 가세요. 귀신들 즉석 필름에다가 방금 플레이 가능. 아까 그 귀신은 랜덤으로 나타나는 건가? 아, 네. 눈누누누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다. 그 천박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와존나 거. 뭐야? 뭐 찾는 남자? 여기 뭐 있어? DOA5를 위해 만든 신기술을 도입했다니 진짜들이 만든 게임이라 진심 가득이었구나. 이게 뭐지? 찍은 거 맞아? 아 각도를 맞춰. 각도. 어. 응? 아. 된 건가? 어 됐다. 대각선으로. 찍어야 된다. 압도적인 외모는 공포조차 이기게 해준다는 걸 이 게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네. 환자 아님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제 34개월 모은 포인트를 탕진한 기초기억 수급자요. 포인트를 주세요. 고래가 이라이노모노노요네. 얘는 뭐 의뢰를 받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영 능력자인가 봐. 그래서 제자를 지금 데리고 온 거지. 아, 거기 계신 귀신분 유튜브 촬영 중이니까 비켜주세요. 탐정이야? 직업이? 그래? 야, 영 능력이 있는데 탐정이면 되게 편리하겠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만화책도 있고.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느낌표. 영 탐정. 아까 여기 지나갈 때 귀신 있었는데. 오 있다. 저기 있다. 새끼 저.
찾았어 찾았어. 바라보는 남자 딱 걸렸어. 근데 여기 매달린 놈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폭탄이 제격이었다 못 쫓아내면 화력을 더 높인 폭탄을. 아이 불러. 여기 귀신 있나 좀 보고 갈게요. 人探しは 難しいわ. 影見は その名の通り 対象の影を見てしまう. 神隠しにあった人の影は 追わない方がいい. 神隠し 당한 사람의 그림자.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실종, 어? 이 세계로 가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 토코노마의 흔적은 또 뭐야? 인형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돌아가 있어. 그치? 만약 이렇게 아까는 저기가 아니었는데 돌린 적이 없는데 돌아가 있어. 가자. 여기도 귀신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귀신 찍어서 포인트 벌면은 그걸로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예, DLC 복장 있대. 근데 뭐 챕터를 깨야지 할 수 있다던데? 아니야, 그냥 기본 복장으로 해. 아, 그걸로 배팅한다고? 조사하기. 포인트 배팅한다고? 카메라 업그레이드 되고. 카메라 업그레이드 해야지. 달려. 여기가 아니구만. 뛰는 포즈 보소. 아, 여기 왔던 길인데? 아, 내가 뭐 어떻게 잘못 온 거지? 아 이거 방향 전환이 너무 빡세다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조작이 어! 아, 반대로 왔네. 애초에 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쪽 개통 무녀복은 어깨 라인을 드러내거나 겨드랑이 노출이 있는 걸까? 오 귀신 귀신 여기 있었는데? 아 늦었다 새끼. 뒤에 있었는데 이거 새끼. 이거 아 이게 생각보다 짧게 나오는구나 귀신들이. 바로 찍어야 돼. 피지컬 게임. 그 멋이냐 포인트 다 모으면 귀신 누나들 비키니 입고 비치 발리보라는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임. 오 귀신. 슈퍼 인터넷에서 유명한 원작의 수영복들은 다 찾아낸다. 내 눈. 오 물귀신. 그냥 뭐 사방의 귀신이야. 원령은 들러붙기 공격을 합니다.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령으로 반격하지. 촬영된 영이 물러섰다. 사연기를 사용하면 영을 쫓아낼 수 있지. 머리 중심. 하지만 세카보드만 보여주면 굳이 셔터 안 눌러도 될 텐데. 되게 저 뭐지? 얘네들을 같이 찍는 건가? 같이 찍으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 원령의 파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 사라졌는데? 뭔 쓰세요? 스마일. 원령의 파편. 파편은 원령의 체력을 소량 회복시킵니다. 촬영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어,
셔터 찬스 중엔 캡처 에리어가 빨갛게 변합니다. 어! 오케이. 한 번에 여러 개를 찍으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쫙. 오! 오, 굿. 저기도 있다. 페이탈 프레임. 지금이야. 아, 그렇지. 카메라를 보고 사인과 취미를 말하렴.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 가능한 거리. 연타? 이거야 게임인가요? 연타도 있어? 방금 했나? 아, 패링하면 연타돼. 오케이 오케이. 인접 촬영으로. 영정사진 슬레이어 대수 악령을 죽인다. 집어서 죽인다. 악령 코러스. 좀 더 가까이. 아니야, 좀 더 좀 더. 회사가 사진 찍는 것만 10년을 만드니까 카메라로 패링을 하네. 오,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사진 한 방으로 공격과 패링이 가능한 갓겜. 굳이 락온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내 실력만 있다면. 아니, 막혔는데 길이? 이리로 가는 건가? 아니, 접사 쓰나 봐. 오, 저 있다. 안녕. 자, 연타를 한번 해 보자 이번에. 공격할 때 딱 노려서. 연사! 연사! 아, 이렇게 연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패링을 하면은 연사가 된다. 카메라에 50kg 광원 렌즈 달면 레이저 쏠 수 있나요? 아, 얘를 제가 구해줬나 보네. 여캐가 약간 파이널 판타지에서 본 것 같은 외모인데 친척인가요? 이거 0-0인 줄 알았는데 0이라고 쓰고 0라고 읽는 거였구나. 20년 넘게 잘못 알았네. 0이 0죠? 땡큐, 땡큐 디벨로퍼, 땡큐 프롬 코리아, 땡큐. 뭔가 의식을 하려는 것 같은데. 설마 인신공양 의식인가? 이 산에 옛날에 이런 산재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제3자가 저 모습 보면 페어에서 허공 사진 찍는 힙스터 미녀 아닌가요? 뭐지?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니까 이제 경황으로 봐서는 이 무녀를 이제 응? 이 신에게 바치는 응? 산재물을 바치는 뭐 그런 의식을 했나 봐. 근데 그 무녀가 귀신이 돼 버린 게 아닐까? 아까 상자에서 나오던 애가 쟤 아니야? 지금 스피릿과 19의 첫 만남을 보고 계십니다. 사키호도 크로사와상가 이라샤테. 히소카가 기타노가. 미츠카타소데스. 히소카랑 아는 사이구나. 탐정. 와, 이거 완전 야가미 리텍스.
그러니까 그 산에 이제 그런 사진을 찍었나 보네. 그 인신공양을 하는 장면을 찍었나? 히소카에게 카게미를 배운 유리는 히카미산의 폐 여관에서 호조렌의 의뢰품인 에도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호조렌은 한 가지 악몽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으로 어떤 소녀를 죽이고 말았다. 그것은 꿈일 뿐이었을까?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남자 주인공이 형 닮았네. 아, 호조렌이 얘구나. 도용으로 고소하자. 비. 의상 세트를 이용할 수 있어. 제가 찾던 독임 여기 있네요. 사실 폴리곤이었네. 오. 의상. 사복. 아, 이걸로 의상을 사는 거구나. 미리 보기 안 돼? 아니 근데 10년 동안 사진 찍는 게임 만들어 하면 이제 디지털 어? 카메라 줄 때 아, 미리 보기 안 되냐고. 빨리 미리 보기 빨리. 어? 아 이거는 꿀짜구나. 어, 라이자의 옷? 좋다. 아 미리 보기 안 되지 근데? 메이드 카추사 라이자의 모자. 의상 발표 가능성이 없나요? 이거 뭔데? 하하하. 무슨? 근데 김도님 위에 훈수 배 넘는 거 보면 겁에 질려 띵동 띵동 예정이라 그런가요? 잠깐 딴 거 하다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화이자의 옷이요. 역병에 강해 보이는 옷이네요. 카메라 업글은 어디서 하지? 나 저거 봤어. 블러드본에서는 빨간 감자 머리였어. 카메라 업글은 못해? 이게 다음 스테이지인가? 내 돈이 얼마가 있어? 지금 만원 있고. 아 이거 잠깐 수영복은 못 참지. 어? 수영복 못 참지. 아 근데 왜 수영복 위에 티를 입고 있네. 일단 라이자의 옷으로. 잠깐만. 중대장은 실망했다. 어, 돈이 이미 소모가 된 건가? 내가 지금 돈이 현재 얼마 있는지 알려주는 메뉴가 없어? 아,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형 게임이 물에 굉장히 집착하다는 걸 생각하면 수영복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았다. 오말 제작재가 잘하네.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오말 이건 뭐야? 체력을 회복하는 환이야. 수영복 위에 티셔츠는 물에 젖으면서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투명화까지 더. 어 필름도 살 수 있고. 461포인트밖에 없네. 빨리 가금하자. 한 개에 만 원. 아 이거나 살걸. 아 네 삐어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폐 여관에서 카게미를 한 날로부터 며칠 후 이소카는 어디론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수영복 위에 저딴 걸 걸친에 만든 사람 사형시켜. 아 의뢰인이 왔어? 카페?
골동품 카페? 그래서 얘네 본업이 그라비아 촬영인데 부업으로 귀신 찍으러 온 거죠. 아, 그렇다. 黒沢、ひそかさん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あ、すみません。今留守にしています。依頼をした姫野です。人探しだから。 얘도 무슨 그 산의 일족인가 그런 거 아니야? ということでしたけど、いつになるのかと思って。人探し。山に行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ひかみ山。ひかみ山。 山の 近くで 遥かを 見た人がいて 自殺の 혹시 자살하러 간 게 아닌가? 라이자의 걱정돼서 아 찾으러 야스 그 자체인데 좀 단서를 찾아봐 달라 뭐 그런 거구나. 남자친구인가? 남편? 스미마센. 크로사와가 모두리 시대. 정보 이 트림판은 모두의 힘을 빌리면 유명하면 제일 유명한 그 복장도 살릴 수 있다. 집인데 다시 가메마스. 아 근데 이거 장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왜 흔들리는 거야? 히소카의 방으로 가자. 이게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 디오에이 만든 애들 아니랄까봐 카메라 앵글 확실하군. 이곳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긴장된다. 적객은 아직 자신이 없다. 앞만 봐도 모게임 사이 꿀고르기 같은디. 선반 안에 영수증이나 장부가 있는 것 같다. 내용을 확인해본 적은 없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라이자 코스프레하고 홀 루스런 표정하는 거 개웃김 키키키을. 찬장 속에 가게에서 쓰지 않은 컵이 보관돼 있다. 야시! 아, 네, 쩌뚜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져왔죠. 이거 귀신 나오는 게임인데요? 골동품 소파. 하마터면 10년 도전에 끝날 뻔했던 이 시리즈를 살려주신 닌텐도님께 압도적인 감사를. 그것은 바스트 모핑에 집착하는 원령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서 퇴치하세요. 카메라가 왜 안 꺼내져? 응? 카미산과 자살 전승. 아 이게 그게 카메라가 없는데 그냥 템 위치 알려주는구나. 드디어 하드에 잠들어 있던 허니 셀렉트 하는구나. 이제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아. 누레가라스의 무녀라는 전승이 전해진다. 누레가라스의 무녀에게 노려진 사람은 죽음에 홀려 자살한다고 하며 산에서 무녀와 만나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 짜증난다. 저거 보고도 아담한 사이즈인데 하고 생각하는 내가 싫다. 올바르게 죽지 못한 자는 죽음의 순간을 되풀이하는 망자가 된다는 것. 저렇게 보니 아틀리에 주인공 리얼리티 RTX 3090 버전 있네. 오우와. 그러니까 아무튼 누레가라스의 무녀라는 귀신이 사람들을 홀려서 죽이고 있다.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쭈쭈에 관심 있고 게임엔 관심이 1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신공양이 그 누레가라스의 무녀가 아까 그 인신공양 당한 그 걘가 보네. 걔가 이제 악령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지. 온 가족이 닌텐도. 그래 애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카미카쿠시를 당.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로 소환당하는 거지. 그 무녀에 의해서. 진짜 이 게임 하는 거 보니까 형 진짜 나 잠깐 갔다 올게. 간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네. 뭔가 이 관광지 공사를 한 것 때문에 제가 백신 맞고 해봤는데요. 뭔가 산신의 노염을 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공포 게임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 무녀가 악령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알아봐야겠지. 형 이 안에 뭐라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왜 라이자의 아틀리에잖아 이거. 뭔가 형 스토리 열심히 설명하는데 채팅창은 어차피 오우아랑 눈나아 이거로 도배될 텐. 좋았어. 여긴가? 여기에 단서가 있을 듯. 열어. 예쁜 기모노가 걸려있다. 저 복장이 그 자칭 시골 아낙네라는 캐릭이 입었다는 거잖아. 진짜 시골은 어떤 곳일까? 수수하고 평범하고 아무 특징 없는 캐릭터입니다. 너무 수수하고 평범하죠. 그래서 의상 파괴는 언제 나와요? 형 잠시만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줘.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 나 진지해 지금. 자꾸 여기가 아닌가? 지도를 다시 열어보자. 아, 여기구나. 한때 이 게임이 닌텐도가 왜 살려두는지 모를 IP 1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 뜻을. 전신 거울. 왜 이렇게 옷색이랑 얼굴색이랑 같아져? 수능 각이다. 뭐지? 분실물 찾기 의뢰서. 고인의 사진을 찾아주세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를 찾는다. 고인의 사진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 이건 처리를 했고. 다 해결한 얘기 아니야? 그림자는 유리를 물속으로 저승으로 끌어들이겠다. 아, 이거는 전 방금 전에 에피소드 그거구나. 어쨌든 그 산에 얘를 데리고 갔었던 얘기. 다 봤잖아. 사람 찾기. 하루카를 찾아주세요.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걔가 의뢰한 거구나.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하루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그냥 친구구나.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니라. 히소카산. 고노 히토를 사가시테 히카미 야마니. 아, 히소카가 그럼 혼자서 갔나 보네. 쟤 찾으러. 응? 히카미야마. 자살의 명소다토. 아, 히소카가 여기 그 얘 선임이에요. 사수. 아까 그 선생님. 뭔 내용이냐고? 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 찾으러 간 거야, 실종된 사람. 아까 그 선생님이. 히카미산.
이 세계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긴가? 카게미를 한다는 게 이제 이 산에 있는 이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써서 와. 이거 라이자의 아틀리에 맞. 저 이 세계로 간다고 그런 얘기겠지. 잠깐만 여기도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카메라가 없어서 안 되네. 선임사수가 도망가자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는 부사수의 여행. 가자. 응? 아, 절로 갔어? 다들 앞을 보고 있지만 나는 뒤쪽에 등라인 보이게 해준 게 더 좋다. 해웅. 정화의 연못. 제가 아까 의뢰인이잖아. 아니면 제가 하루칸가? 여기가 아닌가? 어, 길이 있다. 정식 DLC인데 등이 옥 관통해서 보이는 거 은근히 킹 맞네. 땅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와! 귀신이다! 아이, 깜짝이야. 고스트 핸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붙잡히기 전에 RT를 눌러. 다시 줘. 관광 팜플렛.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산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잡아간다. 응? 아까 그 의뢰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산에 하루카라는 친구가 왔는데 걔를 좀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 얘 선배가 이제 응? 저번에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얘가 좀 혼쭐이 났으니까 이번엔 혼자 가서 내가 알아서 찾아와야겠다 이러면서 혼자 간 거야. 근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걱정돼서 이제 이 부사수가 따라온 거지. 이게맨 루페가 진짜에서 설치하면 귀신들이 막고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Y를 눌러. 전체 산에 사는 에이펙스 귀신 디귿디귿. 아니 근데 희소카면 죽이고 다녔으면 다녔지 당할 일은 없는데 왜 찾아다녀? 그 희소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희소카예요. 아 크크크 비뚱비뚱 뛰는 모습? 되게 맵이 넓네? 캐그뚱 마려울 때 그 모습 같지? 뭐야? 카메라가 없으니까 뭐 찍을 수가 없네. 스타일인 모두 패치한 것 같은데 공식 DLC라고? 정화의 불. 신목으로 만들어 이미비를 피우는 불씨. 옷젖음과 요미누레 상태를 제거한다. 아 옷이 젖으면 뭔가 안 좋은가 보지? 옷젖음 미터? 영에게 발각되기 쉽고 습격당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정화의 불을 사용하여 옷젖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화의 불은 어떻게 쓰는데? 만여판. 야세 시민 절반인 러스트 머시기보다도 오류가 많은 게임 이것이 버티. 아 메뉴가 X 버튼 나와서 나오는 메뉴가 또 따로 있구나. 개발자 놈들 호러 게임 만들 생각 없던 것 같은데. 아 임시 사진. 오초줌 상태? 그게 왜 안 좋지? 관리는 뭐지? 아 보존할 수가 있어 사진은. 그렇구만. 영체 목록. 물에 녹아버린 남자. 라이저? 목저조? 커시니? 접추? 야겜? 맞죠? 근데 이거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되게 불편해. 이거 카메라 돌리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나?
이거를 눌리면 되겠다. 이러면 좀... 아니 이게 제일 빨라진 거야? 이게 제일 빠른 거라고? 진짜? 가자. 뭐야 이건? 주워. 동화의 풀. 이 게임은 2010년대 중반에 나온 위 늦게임이다. 잠깐 여긴 내가 아까 왔던 길 아닌가? 방금 왔는데 오자마자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아 톨킨스트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유감이지만 이건 또 게임이 아니다. 연못 안에서 뭔가 빛나고 있다. 주워. 귀신이 또 나오겠지. 이 게임 만든 회사는 디오의 카메라 테크모입니다. 어우야 요소는 믿고 갑니다. 강화 렌즈 앞. 이건 뭐지? 주인공 다리 밀어낸다. 왠지 묘하게 어기적 느낌 나죠. 게임을 하면 흑인자는 존경밖에 안 나온다. 인저 시대의 저승의 미학을 찾을 수 있고. 필름을 골라서 쓸 수 있구나. 14식. 오늘은 수영복으로 정화입을 안 쓰는 걸로 깨볼게요. 렌즈? 엑스로 강화 렌즈를 사용하고. 아 이게 강화 렌즈야. 그냥 치기면 어떻게 돼? 귀신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14. 강화 렌즈는 어떻게 쓰는 거지? 오케이, 불이 터졌고. 이게 밀쳐내기? 안 되는데? 아, 기가 모여야 되는 건가? 아! 이놈의 새끼 이거 꺼져. 기가 좀 모여야 돼. 좀 있어 보세요. 이쁘게 찍어드릴게 내가. 이렇게 이쁘게 찍어드릴게. 쫙. 연타. 공짜 필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실력 여접한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뭐야 또 뭐 어디야? 또 있어. 저기다 저기다. 그저 악수만 청하러 오는 투수들에게 초근접 사진박대라는. 저 지금이야. 나? 예전 게임 중에 0 제로 그것도 카메라로 귀신 잡는 거였나 그랬는데 비슷한 건가요? 우선 흰이노 씨를 찾자. 이게 그 인스타 감성 게임인가요? 07식이 이제 공짜 필름이고? 아 이게 그니까 특능이구나. 이 김호아서 쓰는 특능. 아 오케이 이해했어. 좋아. 히미노 휴히를 찾는다. 이유가 먹은 초절정 미녀가 끝내주는 복장을 하고 사진 찍어주겠다는데 누가 안 가냐. 근데 여긴 길이 없잖아.
물밖에 없는데 조사해볼까? 오래된 금줄이 걸려있다. 물속에 폭포로 가는 계단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여기 물을 빼는 뭔가 장치가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을 것이. 어? 뭐야? 끼에 했는데? 아 너무 빨리 나타나 이놈들. 바이트무르 연못의 등불이 보인다. 높은 울타리가 길을 막고 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와, 이 게임 그거잖아. 귀신 성불시키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플레이어가 성불하는 게임. 오, 필름. 왜 그러지? 출렁거리고 있지 않나? 야, 14식을 써도 되겠다? 굳이. 사실 귀신은 저런 사진기보다 사건이 더욱 퇴치에 효율적입니다. 숲에 들어가는 히미노 후유시. 이거 귀신이 아닌데? 무지의 숲으로. 바로 닌텐도식 제 투자입니다. 아 뭐야 못 찍었어. 엄청 빨리 찍어야 돼. 가다가도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다고. 특히 이런 게임들 때문에 가늠충들이 생기는 거다. 우리 뇌는 잘못 없어. 오, 필름. 오케이, 필름 조합. 하밍객들. 저기도 있다. 현실에서 동화의 줄. 산속 절책을 넘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절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겐 혹시 수영복 스킨이 있나요? 화이트데이에는 비키니 스킨이 있었는데 여기도 있나 해서. 있죠? 영 시리즈의 유구한 전통인 불상이 곳곳에 있다. 불상. 찍어 찍어. 이렇게 빨리 찍어. 나무를 올려다보는 히미노 후유히. 역시 김도. 여기서 흔적이 끊겼다. 하루카가 사라진 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서 이 산에 안 나보네 얘가. 응?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편이 좋았을 텐데. 하루카랑 얘랑 응? 되게 각별한 관계였나봐. 아, 내 고양이 이상파랑이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아싸 찍었다. 매달린 여자. 오케이. 어, 뭐야 새끼들 이거 페링해서 죽여주지. 쩝! 야, 임마. 이렇게 쉽게 죽지 않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박 찬스. 빡. 대박 찬스. 어, 역시도 안 죽네.
패링으로 잡아볼까? 그냥 찍자. 이제 관통샷. 다섯 개 찬스. 야 나와. 나. 해치웠나? 네, 해치웠어.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아까 안경 남자 처음엔 못생겨 보이다가 젊은 김도라고 하니 잘생겨 보여. 별거 아니구만 귀신들. 어? 오 깜찍. 아이 놀래라. 아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거. 뭐지? 아 밀쳐내는 거 한번 써보자 이거. 밀쳐내는 기술 한번. 급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오 저걸로 밀려나네? 와 사진작가님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모델분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네. 이번에 또 패링 공격으로. 바로 눌러야지 되는 건가? 그 연사가? 다시 해보자. 때려봐. 안 돼. 나 죽었나? 아 죽었구나. 저기로 갔어. 아무튼 따라가면 돼. 가능. 여기 아이템 있다. 뭐야? 아이템부터. 필름. 14식 필름. 14식보다 61식이 더 센 거겠지? 왜 필요하냐? 그냥 가서 득득 해주세요. 하면 바로 도망가는데. 클릭. 떠내려오는 미녀. 이거 근데 줌인 안 돼 이거? 이 카메라? 주민은 어떻게 해요? 주민 기능이 없는 것 같아. 떠내려오는 문어? 요즘 날씨가 나중에 생길라나? 택배도 2일 넘게 걸려. 아 블랙이도 비벼 못 참지. 줌 인. 어 저기 템 있다. 신사 앞에선 히미노 후유시. 근데 캐릭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템부터 먹어야겠어. 저기 있었는데 템. 모션이 느리죠. 이건 뭐지? 마녀판. 저기도 있다. 저것도 먹을래. 아니 이게 가지는 데가 있고 안 가지는 데가 있어. 어 여기 널린 템이 널려 있네 막. 어? 체력을 전부 회복한다. 오, 엘릭서다. 여자 귀신 같은 사이즈가 불만이면 개추. 요 놈들이 온다. 그렇지. 뭐 사방에 있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오 여기도 있다. 동시에 찍어보자. 야! 야멧대! 미쳐. 지금이야! 그렇지. 멀티플 샷. 해치웠나? 귀신한테 지면 뭐 있냐고요? 야 게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약겜이라면 귀신들이 방법을 했겠죠. 하지만 이거 약겜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동화의 불. 아까 그 신사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카메라가 이게 돌아가자. 주인공 복장이랑 하는 행동 보면 사진 찍으러 온 관광객 느낌인데 정말 이것이 공포 게임? 아 손님 크기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위 아래로 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저기도 아이템 있다. 깔끔하게 다 먹어야 돼요. 깔끔하게. 저렇게 빵댕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야겜이 아니라고? 저 60일씩 필름 개꿀. 아니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주인공이 라이자 같은데 그럼 라이자에 나오는 그 백발루님은 어디에 있나요? 조사. 이렇게 돌아다니면 귀신이 갑자기 나와서 까꿍 하면은 찍어야 돼. 되게 짧은 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잘 찍어. 아, 내 짱돌강. 이 게임 필름들 너무 약하네요. 김도영은 야감이라서 1211-18 지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후유희랑 하루카는 소꿉친구였다. 그래 아무튼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 뭐야 넌 게임할 때 야한 것도 야한 것만 젖을수록 좋아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젖으면 귀신한테 더 그 어그로가 쏠린다는데? 젖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배웅하는 손이요. 아 안녕히 가세요. 배웅하는 소년 손이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매너 귀신. 매너 귀신. 이게 진짜 라이자였으면 이미 폭탄으로 건물들 다 날려서 게임 끝났다. 아 잠깐만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흠에 된장통 흔들리는 거 봐라. 이끼끼. 확한 단어 쓰지 마. 아. 여러분, 오늘 밤에 모두 귀신 꿈 꾸세요. 가자. 귀신들이 뭐 다 허접한 귀신들밖에 없어서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진짜 운동하는 둥부를 보아하니 신사적인 게임이군요. 타이 허접한 놈들 뿐이야 이거. 제대로 된 귀신이 없어. 님들 왜 요새는 갔냐? 시옷시옷 안 해요. 절로 갔어. 화장실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이끼끼 유지 오른쪽으로. 하지만 저쪽에 아이템이 있다. 아이템 못 참지. 하긴 형한테도 자극이 좀 센 게임이긴 해서 이따 수영복 입고 물에 젖으면 화장실도 가. 경석. 오. 수호 천사. 오케이 수호 천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도 방송은 언제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방송이니. 뭐지? 처음 시작된 분명히 그냥 미인 캐릭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어디서 된 듯한. 시민호상. 어휴 얼굴 좀 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가만 있어 봐. 뭐 좀 만들어 줄게. 미탄데스카. 형. 다들 게임엔 관심 없고 딴 거에만 집중하는 거 보니 김도 TTS 처음 나왔을 때 실종된 친구를 찾아서. 이 산에 찾아온 거지.
깍겜이야. 깍겜 커스텀 순행을 하면 응? 뭐지? 얘 무슨 뭐 사이코 매트리 능력자인가? 얘네들은 또 뭐야? 어째서일까? 오인큐야? 단체로 귀신이 홀린 게 아니었을까? 여기 놀러 왔다가 아 둘만 살아남았대. 세 명은 죽었나봐. 원래 여기가 이제 어? 다 함께 죽자가 좋겠다고. 맞네 여기 다 어? 자살 명소라 가지고 어? 다 자살하러 왔다가 두 명은 사는 거지. 원래 자살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귀신들한테 홀려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주인공 되게 행사장에서 코스프레 하다가 일로 와라. 찾으러 여기 온 것 어서 죽자 생각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귀신들한테 홀렸을 수도 있고. 안에 상하이 우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순이 가리마죠. 정화의 연못 샛길로 무지의 숲에서 나온다. 마사카. 히도리의 신은 안 돼. 저기 뭔가 템이 있는 거. 근데 것 일본 괴담들은 뭔가 분위기가 너무 극단으로 꺼림칙하고 어두워져서 좀 그래. 뭘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아이. 아이. 절로 가. 아이고 나 죽네. 나오는 장르는 거의 여자 귀신이 거세거나 무섭게 나오더라.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저기도 있다 저기. 나도 찍어줘 나도. 자 공격하는 타이밍에 딱 어? 그럴 필요도 없겠는데? 알았어. 오 온다 온다! 지금이야! 미쳤나? 지금! 오 저 뭐야? 응?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 아 아직 안 죽었어. 처한다는 내용의 게임인 거잖아. 자식. 오 지금. 아 얘는 약간 그 챔피언 몹인가봐. 어? 어 약간 챔피언 몹인 것 같아. 응? 뭐 떨어져. 뭐한 놈이야 쟤. 오 깜찍. 아 이거 놔라. 애덤 스미스. 여기서 죽고 싶다. 레슬링 게임인가? 여기서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는. 잠깐 체력을 좀 회복해야겠어. 코스프레 사진 찍히러 왔는데 달려드는 킹만인들 물리치는 내용인가요? 마녀판. 오. 두 개. 이게 글라이자인가 인가 하는 게임인가요? 됐어. 귀신이 아니고 레슬러인데. 여긴가? 아 이거 플라잉 어? 어택을 하는데? 귀신이? 김도영 물건 집을 때 귀신이랑 눈치 싸움 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 그거 집을 때 RT 누르면 눈치 싸움 할 수 있다며. 근데 내 피지컬이 구데기라 잘 안 돼.
보인 물놈들 저렇게 환영해주니까 뉴비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리리움 크크. 시미노사. 야 어디가 또? 응? 야 이번엔 3인조 그룹이네. 이들도.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 레슬링 선수 나와서 매첩 새끼들. 어, 이 포위망을 펼치는데 이놈들 이거? 새끼들 한쪽에서 내가 잡아주지. 좋아 좋아. 이거 이 잼민이 귀신들 이거 제트 스트림 앞에 오 그치 지금 너네 새끼들 어른을 이어 능멸하려고 이 시켰나? 어디 갔어 근데 얘 혼자 어디론가 갔는데 다리가 끊긴 건가? 들어갔구나 이 녀석. 야, 원이치. 하루카와, 여기에 있는데. 뭐? 아, 나오라고. 해골 원이치. 따라가 빨리. 저 분리수거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게임 끝내지 말아주세요. 저 옆에 의뢰인 뭔가 낯이 익다 했더니 왠지 김도가 그린 팬미니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거 중간에도 코스튬을 바꿀 수 있나? 책이야. 애들이 피규어 들고 놀다가 부서질 수도 있지. 애기 길을 죽이고 그래. 시작할 때만 되나요? 그거는? 코스튬은? 그런 것 같은데? 아저씨랑 같이 한 야 날보칠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40을 쓰자. 아까 내가 구린 필름을 썼네. 따라만 오세요. 왜 사진을 찍을 때 폭발하지 않는 거죠? 강가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있다. 어? 이것은 하루카의 단서인가? 아 아니네? 히소카? 히소카 센세? 히소카상 아 얘도 그 이세계로 납치당했나 보네 여기서 아니면 귀신한테 홀렸거나 오 잡혀간다 어디 갔어 얘 또 이 틈만 나면 이거 타령 안 해 이거? 어? 히소카의 청령호 강화장치 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게 되었다? 왜 저런 누나만 데려가고 나는 왜 납치하지 않는 거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니?
갔어? 둘이 손꼭 잡고 걸었어야지 뭘 모르네. 어, 저기 간다. 따라가자. 내가 이래서 이 게임을 스팀판과 휴대용 스위치판 동시에 사. 어, 신수. 사이좋게 놀았던 노래 부르나? 얘도 귀신에 홀렸구나. 아니면 친구가 먼저 어? 귀신이 됐거나. 어? 뭐야? 죽을라 그러나? 안돼. 멈춰! 오! 뭐지? 환영이다? 헛개비였다? 어, 뭐, 뭐야? 뒤에. 뭐, 이미 죽었나? 어떻게 된 거지? 뒤에 있어, 뒤에. 오, 이미 귀신이었던 거지. 카메라! A의 마, 공격을, 어, 뭐, A의, A로 회피할 수 있다고? 어떻게? A로 회피하라고? A로 회피하라니. 다시 해보자. A로 회피해보자.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A로 회피하는 건가? 이거 알아야지. 오, 됐다. 아, 이 상태에서 회피하는 거구나. 야, 때려봐. 나 이제 회피를 익혔어. 응? 넌 또 뭐야? 너도 귀신하네. 뭐. 쳐라! 꼭두각시야! 응? 오! 뭐야? 아, 저걸 멈춰야 되는 건가? 아, 두 가지 폼으로 변신하는 건가? 아! 야멧떼! 왜 패링이 안 되지? 쟤는 원래 패링이 안 되나? 무엇을 숨기는 거냐? 뭔가 이상해. 아, 타이밍이 어긋났다. 지금. 그렇지. 아, 저 이 무기가. 를 노려야 되나봐. 아, 이제 마검이야. 저 무기의 귀신이 들렸어. 저 무기를 노려야 되는 거. 정신이 들어? 쓰러진 원령을 만지는 것으로 기억이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뜨린 영을 만지십시오. 거기 비상식량 들었어. 저 칼에 이제 귀신이 들려서 거기에 쉬었구나. 멋대로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지? 당했나? 뭐야, 살은 거야? 죽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죽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다 죽였나? 제가 누레 가라스의 어? 인형인가? 나 이미 죽었어. 나 이미 죽었구나. 아, 죽어서 귀신이 된 거였어. 요미누레. 요미누레 상태가 되면 체력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뭐지? 정화의 불을 사용합니다. 가자라! 연사! 피링한다. 때려봐. 오 뭐야? 아 이게 요미누레 상태인가 이게? 와 존나 커. 이게 요미누레 상태인가 봐. 맞나 근데? 방금 그 무녀는. 히미노 씨는 저승으로 끌려가 스스로 몸을 어떻게 다닌 거라고요? 잠깐만. 이제 안전해진 것 같은데. 죽기. 감사합니다. 후유희가 남긴 메모. 아니 뭔 귀신이 가슴에 바스트 모핑이 있냐 그. 하루카가 혼자 죽을 리 없다. 어쨌든 귀신은 씌어서 다 죽어버린 거지. 나 김도 방송 보면서 게임 화면에 이렇게 몰입해보긴 처음이야. 눈을 뗄 수가 없어. 어신수를 하나 먹어볼까? 오 풀해복 좋아. 역시 어신수야. 어디로 가야 되지? 나가면 되나? 나가자. 차두 차두 어? 뭐야? 귀신이다. 아는데? 귀신 떠내려온. 아이 새끼들 흘러 빠져가지고 안 일어나? 어? 후유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카는 어떻게 된 거지? 유리는 산에서 찾은 사연기와 시소카가 몸에 지니던 청량옥을 꿀치고 홀로 가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루카도 죽었나 보다. 오, 4만 원이나 벌었어. 어? 돈 되게 많이 벌었네? 아싸, 부자다. 아담이까 띵기 아싸 뽀메. 부자 됐고. 옷을 갈아입어 볼까? 수영복 입지.
이 백합은 뭐지? 모자인가? 세장의 반지는 뭐야? 머리에 다는 꽃인가?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결정. 이게 뭐야? 심령 현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줘? 이게 뭐예요? 연구 업그레이드인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 지금 남캐 골랐어? 아 남캐는 안되지. 아니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마다 코스튬을 고르는거야. 몰라? 한번 해보자. 아 0을 잡은 뒤에 터치 가능한거라고. 오케이. 미우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아 누구시 7112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문신 보스오리 메이드 카프샤 모두 수영복이 있겠지? 살 수 있고. 심령 렌즈 보통 모드 전용템인데 너무 싼티 나니까 그 포인트로 다른 개 수영복이나 사. 아 포토 모드 템이야? 아 이거 필요 없네 그러면. 그렇구만. 이건 뭐지? 경석은 뭐지? 시작 시 아이템. 아 죽음을 대신하는. 오케이. 일단 가자. 호조레는 축제 날 저 밤 소녀를 죽였다는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다. 순백쿠노 에이프런 메이도 카츠샤 모에모에 킹. 꿈속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문이 아니야? 어? 그 칼로 찔러서 우리 차 있는 상자에 집어 넣어버렸잖아. 어? 형, 안경 껴줘? 아, 저 안경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기레이다けど 난다가 가나시소나 히토데스네. 아. 고유 타입의 온나노 히토 니가테자 나갔던데스카? 아. 저건 이거지. 他にも この民族学者が調べたものがあるかもな. 마타 크로사와산니 이라이시마스카? その場所へ行こう. すぐに確かめたい. こんな時間からですか? 場所は聞いてある。 なら射影機を持っていきますか? あ、 이번에는 まだ使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けど 호조로 고르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あそこは良くない場所だと聞いていますから。 아. 등장인물이 희석하라고 이번 촬영은 살아남은 내 승리네. 왜 소파에 두냐며 루이가 잔소리하기도 하고. 아 제가 루이예요?
카메라 로고 난 적의 체력을 알 수 있게 되었. 미안성 원기. 아 남캐치어.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이제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는 풍습이 있었대. 19세기 서양에 낯선 남자에게서 야감이 리텍 죽은 직후에 사진을 찍어둔다. 일본에서는 에도 사진이라 불립니다. 사진을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남캐가 수년 뒤에 3시에 계신 분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구만. 맡기셨던 사진기를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히소카가 이제 설명을 한 거지. 어쨌든 영혼을 찍는 카메라니까 잘 다뤄봐라. 원래는 상자 같은 모양이었다? 보고서. 셀카를 찍으면 셀프 성불 쌉 가능이라는 말인가요? 아 절로 가라고? 책장에 있는 책을 또 가져. 무녀 살해 전설. 영산으로 숭배받던 산에는 많은 무녀가 살았다. 어느 날 무녀에게 반한 남자가 산에 들어가 무녀에게 구애를 했지만 신을 섬기던 무녀는 거절했다. 남자는 격분하여 그 무녀를 죽이고 강에 버렸다. 뭐야 방제 봤는데 이형 엔티티 주식회사 나와서 사장이 며칠 후 남자는 치한다 이 말인 거야? 산에 나타나 산에 있는 무녀를 모두 죽이고 똑같이 강에 버렸다. 이게 처음 이제 그 무녀를 죽였을 때 그 눈을 두려워해 다른 무녀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눈을 다 파버렸다는 거지. 야 어지간히 미친놈이구만. 모든 무녀를 죽인 남자는 스스로 목을 그어 자살했다. 어쨌든 그런 미치광이 살인마가 나타나서 무녀들을 다 죽였다. 그 후 산에서는 온몸이 젖은 무녀의 영혼이 나타나 산에 들어온 자를 죽음으로 이끌며 그 눈을 본 자는 무녀와 함께 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전해진다. 루이의 수첩. 아까 걔 말하는 거구나. 그 조수. 선생님은 정리를 못하시는 분이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집안일을 못한다. 아 걔가 이제 집안일도 하는구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뭐? 무녀랑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다가 죽는다고? 오히려 좋을지도. 그음 오래된 상자에 들어있던 그것? 물건이 진짜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건가? 카메라로 봐야지 나오는. 이소가 날도. 뭐 그런 물건인가? 이거. 이 단은 뭐지? 이게 체력이 보이는 능력인가? 이거는 또 필름 타입이 다르네? 히카미야마니와 유그레도키니 하이테와 이번 챕터 하고 뭐 좀 먹어야겠다. 아, 해질녘에는 또 귀신이 많이 나와? 야마와 베츠노 스가타. 본토노 스가타. 산이 또 다른 모습을. 하이루노와 자살しようとする人だけ. 해질녘에는 이제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살 명소니까. 하지만 귀신 들린 산이었던 거지. 아노 료칸노 요 데스네. 선생, その 샤에키 본토니 츠카에룬 데스카? 딱 봐도 귀신 나올 것 같죠? 아.
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 그 4라고 써있는 게 연사 스킬이구나. 강화 렌즈를 사용할 수 없다니 뭐지. 누르고 있어도 돼. 필름으로 사진 찍어서 아는데 요즘 필름 한 개당 5만 정도 합니다. 아, 누르고 있어도 연속 촬영 되네. 그래서 이게 이미 모드 깔면 아 연속 촬영이 되지만 이제 충전이 좀 느려지. 아니야? 다시 取れました? 모델通りだな. 제가 루이야. 사나. 루이. 아, 여자입니다. 여자잖아. 이전은 야마를 맞을. 왜 남자였으면 좋겠어. 旅館になった後 계획자의 일가가 숨었다ようです. 여관 안쪽으로 가자. 히카미야마 전역에 큰 지스베리가あり. 조사물이 봐도 슈레딩거의 가령이다. 너의 관점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 어. 소라시. 멍청한 귀신들 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면 강제성 변당하는데. 그래서 이 게임이 파파라치 인도가 귀신 몰카 교차라는 게임인 거야. 딱 걸렸어. 물에 잠긴 여자. 이게 그때 히소카가 왔던 데인데. 그 조수랑 그 걔랑 같이 유리랑 같이. 뭐야? 대관용 문이 닫힌 것 같다. 주인공 바지에 똥 쌌나봐. 되게 어기적어기적 거리면서 뛰는데. 그림 속 여자. 그림 속 남자. 그림 속 여자. 사실 이 정도로 사진 연사하면 일반인도 눈뽕으로 성분할지도. 아이 좀 비교해봐 좀. 오, 이거 놔라 이놈. 교수가 왜? 애덤 스미스. 옆판. 어이, 야가미 리테끼. 아니 이거 자꾸 왜 어쩔다 찾다 어둠으로 손짓하는 손. 저기 있었구나. 아, 실전면사 송현성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타입 14로 찍어야겠다. 원작이 옛날 게임이라 다행이지. 요즘엔 귀신 나오면 바로 유튜브 가고 틱톡 챌린지가. 야, 템이 있구나. 좋았어. 어? 어릴 때 이 게임 온 게임넷에서 드라마처럼 연재해줬는데 추억 돋네요. 크크. 오잉? 이 연사 기능? 연사.
아 좀 비겨봐! 야야 비겨! 안 보이잖아. 비키라고. 아니 비키라고. 아 비키라고. 개치웠나? 여기도 접대 그 귀신이 있었는데. 왔던 길 아니야? 아 왔던 길이네. 조수라는 녀석이 카메라 욕심이 많아서 귀신 가리고 지가 찍히려고 하네. 욕심 수준 그득. 조수놈 의심스럽게 생겼다 했더니 역시 귀신 플라치였구만. 희소카상가 아르바모 민족님 덕분에 오늘 잘 되는 둘다 두고 자야겠네요. 열기. 오. 어둠 속 남자.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뭔가 시켜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시켜야 돼. 지금 시켜서 빨리 먹고 진행하던 걸로. 차돌짬뽕 배달 시켰어요. 응? 이거 아니야? 아이 공짜 필름으로 찍어야지 이거. 그럼 곱빼기 먹으면 하루 능지 없어지냐? 크리스마스 전날 먹어야. 이걸 찍는 게 맞나? 씨앗이 좁은데 능지도 떨어지면 그게 뭐죠? 김도요. 맞는 거 같긴 한데. 연사를 해가지고 뭐 체력을 깎아야 되나 이걸? 아 각도 각도 각도. 각도 이슈. 개 각도 이슈. 아직 배달도 안 왔는데 벌써 이슈가. 오. 그 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났을 때 일인가 보네. 그래서 여기 매몰돼 버린 거지. 그래서 귀신이 됐구나. 전부 태우고 나면 남는 건 나 자신뿐인 것이다. 뭐지? 불을 질렀다는 얘긴가? 오, 불태워야 해. 그 사진 때문에 보여. 뭐가 보인다는 거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차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리가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가 찻잔 먹고 일반인 된 거 보면 일반인이 찻잔 먹으러 백도에서 능지 상승일지도. 근데 적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젠왜 카메라 갖고 고생 중일까? 소로스트레미 캔 하나 따면 귀신들 다 도망가는데. 자, 연사 연사. 나 연사기는 연사. 자 연사. 연사기 뭐야 쟤 공격한다 지금! 연사기 들어와 그렇지
만만치 않은데 이 녀석들. 제대로 안 시켜주면 잘 안 나오는 김도가 그려버린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응. 컨터. 미쳤나? 미쳤나? 귀신을 뭐 만질 수 있다며? 네임드 귀신만 만져지나? 귀신들 사실 착한 게 한 줄로 질서 있게 오고 있어. 착한 녀석들. 위로 갔다. 위로 손짓하는 남자. 아 바로 가면은 터치 가능. 어신수 체력 회복 아이템. 소레 이라이 3가이 노 베란다를 미야게르토 다레카가 미오로시테이루 토유 우와사가.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미마센. 응? 어디야? 귀신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귀신이 아니라 아이템이었어. 근데 귀신이 보는 거랑 왜 아이템이랑 똑같이 해놨을까? 응? 이거 웃긴 게 무슨 코카콜라 광고도 아니고 죽은 사람 목에 줄 있는 거 보면 죽을 밥 줄인 듯 어크. 이것도 아이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날 것 같아. 아이템 있죠. 먹으러 가야지. 만역판. 아 근데 실제로 이런데 오면 지리겠다. 혼자서. 그지? 당겨서 열리지 않는다. 사연기가 반응하고 있다. 찍어야 돼. 찍어서 도를 맞춰서 띵. 아 거기네. 배관용 문이 열린 거 같아. 어디야? 뭔가가 아이템 먹을 때마다 일일이 컷신 나오는 거 슬슬 힘받네. 아이템이 있다는 얘긴데 이건. 형 실제로 저런데 가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 내 방이 저렇거든. 구멍이 매달린 남자. 그 남자의 유서인가? 몇 년 전 소풍 오던 학생 중 여학생 두 명이 실종되었다. 실제로 이런 곳에 가보니 누구 왔다감이란 인체를 묘사한 낙서가 강하다. 카미카쿠시. 이 산에서는 매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실종자가 나왔다. 카미카쿠시라는 게 산의 신의 힘에 의한 실종 사건. 아까 말했던 그 이세계 이 세계로 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아, 야, 반대쪽이네. 조수 녀석아, 내가 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해야겠냐? 아, 근데 이 게임 너무 이 시점이랑 이동이 너무 답답해. 구데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물론 어휴,
내 비디오 카메라에 물론 못할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이거 이 시점이랑 좋아. 이동이 좀 쓰레기 같아요. 나 저런 분위기에 저런 장소 알아. 원아홀 맞지? 한국은 산에서 사람 없어지면 호랭이 짖는데 신도 호랑이는 못 이겨. 어디였지 아까? 기억이 안 나네. 한참 전이었나? 아래였었나? 공포 게임의 시점 변경이 편하면 파스모포비아가 된다. 그래. 촬영 같은 사진을 촬영해 봉인을 풀 수 있습니다. 야밤에 산이나 인기척 없는 데서 낯선 사람 보면 또 그거대로 엄청 무서워진 웨이. 아까 그 사형에 나온 같은 각도를 맞추라는 거구나. 아니 밥 먹고 왔더니 라이자는 어디 간 거야? 그러면은 아까 장치 강화. 어? 그래도 아 여기서 강화할 수 있구나. 이상한 조작감에. 아 강화가 여기 있었네.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한다. 데미지가 좋지 않을까? 일단. 고리온 게이머들 이것과 같은 분위기다. 나는 오픈월드 RPG 같은 파워상들 하려. 아 남캐랑 이렇게 속사. 카메라가 다르다고? 속사. 속사. 오야. 일단 딜 올리자. 딜부터. 진짜 공포가 뭔지 알아? 크툴루 신화와 야수를 합친 거야. 그리고 그걸 보는 너희 모습.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 물린 분 있으면 진실이고. 그럼 그렇고 아까 문짝 찍은 사진은 어디서 볼 수 있지? 지도에서 봐야 되나? 지도 층. 이 게임은 사일은 사일런트 1과 함께 그래, 이문이었잖아. 단지 가슴이 커졌을 뿐. 아 여기서 에? 여기 맞아? 아 여기 있다 있다 기어나오는 그림자. 이 각도로 맞춰야 돼. 저 각도로 맞추면 돼. 그럼 그렇고 아 이게 메뉴에서 이게 빨라지는 건가 이게? 이 카메라 감도가 이게 탐색 모드 이게 아니 이게 뭐 이상해 이거. 메뉴에서 커서가 빨라지는 거? 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아 그러니까 그 감도가 이 감도가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찍으면 되겠지? 찍어보자. 이 각도 맞는 거 아니야? 이 각도였나? 세로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보자.
이거 닌텐도 게임기로 북미 유럽판을 하면 야한 복장이 제자와 사무스 옷이 되던데. 대각선으로 찍으라고. 아니 맞잖아 이거. 좀 더 갈까이? 아이 짐이 더 갈까이? 어이씨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아이 넌 뭐야 또. 어? 이 새끼야. 연사. 아, 이 제가 쓰러지기 전에 가면은 만질 수 있구나. 그냥 저 한 대 구바루로 뜯어낸 다음 조명탄 까 넣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튀어나오구만. 아 비켜! 아 뭐가 잘못된 거지? 이들도 모르니까 지금 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지들도 모르면서 뭐 어? 형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어? 지들 뭐 안 뭐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새끼들. 그런 거지. 김도님 제발 빨리 캐릭터 교체 주세요. 부탁입니다. 보시고 헛 나오시고 왼쪽 어깨 조금만 내리시고 자 웃으세요. 찍습니다. 사돌이 오는 게 먼저일까 사진을 찍는 게 먼저일까? 아싸 이 시열. 내야 되는구나. 나고 내야 되는구나. 연사되는 카메라 들고 가서 나고 내야 되는구나. 반응 보고 싶다. 그건 몰랐네. 그건 몰랐네. 나고 나는 건데. 셔터 스피드 125, 2조 100 조리개 F18 스트로브 방동조 해주세요. 새끼가 어? 조선 성종 시절 정창선의 집에 귀신이 출입했다. 누가 봐 임마.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만지는 게 어렵다. 근접해서 죽인 다음에 만지는 건가? 사라지기 전에? 그런 거 같은데? 야, 굳이 안 만져도 돼. 아 이건 반대쪽 길 같은데 여기는? 그치? 아 만지는 시간 긴 유령이 따로 있어? 먹고 똥김 피고 기름에다 훈수의 끈 보고 사과하고 옷 벗고 울부짖는다. 오우씨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미쳤어. 영이 사라진 장소에 뭔가 떨어져 있다. 아 이거 건물 주인가? 이전에 관광지였던 이곳도 자살 명소로 유명해졌다. 이 산에 들어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아 가족들도 다 죽었나 보다. 얘는 이 밑으로 어떻게 내리는 거야 이거. 어쨌든 그래서 얘도 자살을 했구나. 2층으로 가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루이, 다이조브가 카이 다이조브가 바깥인가 방금? 슈레딩거는 꼴자라리였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개념을 낼 수 있어? 방금 귀신이 있었어. 어딘진 모르겠지만. 오. 목맨 여자. 귀신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가 야동 보는 거 다 봤다는 얘긴데. 어? 반대쪽 계단 뒤에 문이 하나 더 있다. 귀신도 야동 보고 싶을 텐데 상관 없을 듯. 건너편에 귀신이 있나? 석양에 매혹된 남자. 석양에 녹아야 해. 누가 버리면 귀신한테 야동한테 귀신한테 내 취향까지 들켰다면 으 석양이 엇! 난죽택을 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뭔가 쪽지가 있는데? 여관 주인의 유서. 석양이 날 부르고 있다. 물이 부르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다. 얘도 귀신을 홀린 게 아닐까? 결국은? 바로 아래가 창문이 깨졌던 장소인 것 같다.
이거 주술 수 없나? 뭔가 있는데. 매클이야? 어 잠깐만. 귀신 귀신. 뭔가를 응시하는 남자. 찍었고 왼쪽도 일단 먼저 가보자. 여기 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아이템 있었지. 매클이라뇨. 콜 캐시디. 어 뭐야 꽉 차면 못 가지네? 이런 템을 좀 써야겠다. 아껴봤자 쓸모가 없구만. 방 전체가 검게 그을렸다. 그래 여기에 불을 지른 거지. 그 자살했던 남자가. 아이템을 어디서 먹어야 돼. 아 나 이거 너무 답답해. 이거 시점 돌리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느릿느릿하고. 누가 매클이래? 매클이 다 쳐내. 데리고 가서 다 기억 속어 시키고 와. 오케이. 어? 뭐야 밖에 뭐 있어? 루이? 얘도 귀신을 홀린 거 아니야? 안 돼! 귀신을 홀렸다. 루이! 자살 멈춰! 시다. 아, 봉급이 적었나? 이르노가. 올려줄게 내가. 아, 저 귀신 있는데. 어이 깜짝이야. 야, 갑자기 나. 아이. 아 이거 너 알아. 들어와 들어와. 연사 능력으로 굳이 연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최 멀티샷이 안 돼. 그냥 찍잖아. 아, 저 녀석이 이제 꼬시고 있었구나, 얘를. 대학원생 탈출. 왜 그랬어? 막는 게 인권을 어? 지키는 걸까요? 그대로 둬야 할까요? 뭐 대나리가. 등급 올려 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니야? 갑줄이 무슨 힘이야? 실내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야마가라 게르 것도 되기나. 어? 아! 이 녀석이다. 예, 연차 쓰다 봐. 풍성충이다. 죽어. 응? 어, 뭐야? 오! 죽이냐? 연사 쓴다 나. 연사 쓴다. 들어와 들어와. 응?
카운터가 아니면 딜이 잘 안 들어가.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뭐야? 이거 그거다 그거다. 이거 뭐 먹어야 되더라 이거? 뭐야 지금 왔는데 평범한 도철범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그 뭐지? 정화의 불이었나? 어 이거 이거. 어서 내 품에 안겨. 마녀판. 오케이. 연사야 연사입니다. 연사 쓴다. 어떻게든 들어와 들어와. 위해 몸부림치는 귀신의 모습이다. 춤추는 거 잘 찍으라고. 어! 아잇! 오 당할 뻔했어. 당하지 않았어. 어? 어 이거 이거 설마 도망가나 이거? 도망가나? 가야겠어. 어디가 가지 마요. 무녀 같은 모습을 한 여자. 노트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 이 게임 신작 안 나오나요? 좋은 그래픽으로 더욱 선명해진 가슴과 출렁임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도 귀신에 홀렸다. 그리고 실종됐다. 그리고 이 노트를 쓴 사람도 귀신에 홀린 거지. 아 좋아. 배달 출발했어. 돌아가자. 이 게임 보다 보니까 베르세르크에서 치치괴물한테 안겨 죽던 게 생각난다. 오 랭크 S. 오 이번엔 잘했다. 간에 공포를 포기하고 역해를 택한 공포. 행방불명된 채 돌아오지 않는 히소카. 원령에 씌어 목숨을 끊은 후유히. 떠내려온 무녀들의 시체. 이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 이 게임 혹시 미행 최신 시리즈인가요? 후유히 죽었나봐. 그러니까 다 죽은 거지. 그렇게 출발한 배달부는 의문이 카메라를 죽고 폐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리? 아, 타스나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유리인데. 요새같이 PC 게임이 대세인 시대에 저런 플스 게임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히소카 씨의 사용기가 있다. 뭔가 보이는 이 한 장뿐. 물 위에 검은 사람 그림자. 그러니까 속사로 찍어서 여자를 괴롭히는 게임이군요. 야. 업글이 카메라 따로따로 해야 되네. 사진 찍혀 고통받는 거신들이 알바 때 QR 안 찍는 손놈들 참 교육하는 거 같아 힐링되네요. 자 일단은 먹고 합시다. 지금 배달이 출발했다니까 아마 10분 안으로는 도착할 거니까 먹고 진행을 하는 걸로. 저걸 수영복이라고 입은 거예요. 수영복으로서의 기능이 없어 보이는.